자, 이번 시황 분석 종목은 난광토건입니다. 난광토건. 자, 난광토건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터졌습니다. 자, 6,0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한500%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6,300원이죠. 6,300원에서 매수 들어가지고 단기간에 대복 수혜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1차 꼭지 목표가에서 500% 가까이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은 뭐 호재 뭐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강하게 한번 반등권이 한번 왔었죠. 차트를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자, 이 구간에 22,000원을 돌파를 못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동종목이 22,000원을 돌파를 못한 이유는 기술적 분석에서 전부 다 나올 수 있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22,000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단기 급락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다음 주에 중대 지지선이 바로 어딘가 약 16,900원 정도 되겠네요. 16,900원. 16,900원을 깨고 내려가면 하방 압박이 오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이 종목을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도 이 고점에서 매수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뭐 홀딩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한 분석입니다. 자, 저점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은 목표가를 알고 투자를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22,000원대에 왜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는가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6,900원 정도 되네요. 16,900원에 강력한 지지선이 깨지면 단기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올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대응하시는 부분은 이런 정확한 시황 분석, 중대 지지선, 그 다음에 중대 저항대 이런 거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수익률이 이렇게 꾸준하게 터지는 이유는 분명히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요, 여기 보이는 잠재 자산이 원인입니다. 자, 난광토건,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다음 주에 잠시 하방 압박이 와도 계속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중대 지지선이 깨지면 하방 압박으로 변곡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거, 이점꼭 명심하시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구체적인 시황 분석을 단돈 몇만 원에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익률이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잠재자산을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하고 있는 이런 수익률입니다. 자, 이미 이 수익률 안에 난광토고는 70% 이상 수익 실현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위기 대응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